예. 야, 필답게 정도. 야, 이거 진짜 박수치기가 좀 애매한 게, 예. 이 책 진짜 너무 특이해요. 줄 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줄 치기 위한 연필에 대한. 연필 잘 쓰지도 않고. 그렇죠. 뭘, 뭐 이걸 쓰라는 것도 아니고, 깎기에 빠지라고. 흑연 사업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참.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책 소개부터 좀 해드리면, 예. 2013년 알라딘 선정, 올해 가장 놀라운 괴자. 괴자. 가장 놀라운 괴자고.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뉴욕의 만화가이자 연필깎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리스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필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부시 행정부 시절에, 네.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Get your war on 이라는 천자, 네. 만화를 보내가지고, 예. 인기를 얻은 그런 만화가로 유명해져 있는 분이고요. 예. 게다가 이 책을 한번 펼치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별장 입고 빠져나왔어요. 이게 책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책이 앞에 시작하기 전에 머릿말이 아니라 고객들의 증언이 나와요. 스파이크 존스 감독, 영화 감독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고객의 증언을 냈는데, 친애하는 데이비드 씨, 당신이 장인의 혼을 담아 무료로 깎아주신 연필에 목을 찔렸습니다. 목을 너무 뾰족하고 손에 딱 들어오는 게 흉기로 제격이에요. 내 평생 이렇게 요염하고 도도한 연필은 처음 봅니다. 그 바로 밑에 맷타입이란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이겠습니다. 놀라운 날카로움까지 겸비한 그 연필을 쥐고 있으면 직장에서든 시내 어디서든 부러움을 사죠. 그러니까 쓸 뿐만 아니라 보관만 해도 다른 사람부터 부러움을 산다는 거죠. 비싼 그림을 갖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죠.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알레그라라고 초등학교 4학년생이에요. 아저씨 연필 최고예요. 누구예요? 내가, 네, 누구? 알레그라. 네. 내가 만약 연필이라면 아저씨한테 돈을 많이 드리고 나를 예쁘게 깎아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야. 귀찮인데요, 자기를 깎아달라고. 네. 그렇죠. 아니, 미국이라는, 네. 나라를 봤을 때나, 지난번 뉴욕에 대한 책을 봤을 때도 워낙 또 개성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런 책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연필 깎는, 네. 지금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행 서비스를 해서, 네. 이게 약 4만 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문필가,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목수, 기술자, 공무원, 교사를 위한 장인의 혼이 담긴 연필 깎기, 이런 거 실제 4만 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배송료만 내면 한국에서도 신청을 해서 깎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문방구에서, 예. 연필 200원이면 사요. 네, 우리가, 네. 집에서 깎으면 되는데 이걸 몇만 원씩 주고 이걸 깎아달라 그런다고요? 아, 이거 음모인데? 소울.